10kg 감량 성공! 그러고선 집에 가서 먹어요. 자기 전에 먹어요. 회사원님의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되게 혼난 기분이. 점수를 따지자면 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JJ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오랜만에 회사원님이 놀라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등산 이후로 그 미국의 1,000만 원짜리 다이어트 캠프 갔다 온 이후로 그쵸? 오랜만에 뵙습니다. 와. 그때 제가 처음에 PT하자에서 회사원님 그 집에 가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드렸었어요. 네. 그때 당시 인터뷰할 때 아 역대급으로 살이 쪘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네. 그때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오기 전에 네. 그 PT하자 영상 오랜만에 한번 돌려보고 왔는데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회사원님을 또 제가 모신 이유가 있죠. 최근에 네. 일이 있으셨다고. 10kg 감량 성공! 성공! 아니 근데 살 빠진 게 비포 애프터 티가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살 빠졌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죠. 근데 10kg를 빼야 살 빠졌다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도중까지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별다른 얘기가 처음에 없었구나.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누구는 10kg를 빼야지 눈에 확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1, 2kg만 빠져도 얼굴에서 티가 확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10개월에 10kg를 감량하신 회사원님의 다이어트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바디 프로필까지 진행하셨잖아요. 아니 그 금기의 영역이잖아요. 그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보통 요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는데 카메라가 여기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내려가셨어요. 네.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조회수. 뭔가 동기부여를 좀 주고 싶다? 조회수. 제가 유튜버를 10년 했잖아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떠이의 얼굴이 있을까 하다가 그래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눌러봐 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 클릭을 위하여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 저는 사실 순수 지방형, 순수 물살형 인간이라 가지고 바디 프로필이 막 JJ님 찍으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찍길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바디 프로필 찍고 주변 반응이라든지 뭐 그런 건 어떠셨어요? 주변 반응은 조회수가 생각만큼 그래도 요즘 저희가 좀 저희 채널이 조회수 가뭄이거든요. 그 와중에는 담비 같은 조회수였다. 아, 그게 되게 중요하죠. 또 찍어보실 의향 있으세요? 네. 앞으로 5kg 더 감량해가지고 찍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지금에서 10kg 더 감량해서 찍을 수 있지 않나. 너무 과한 그 목표 아니에요? 아니 제가 JJ님이 네. 핫걸이랑 다니다 보니까 나는 저런 핫걸이 되고 참고로 싶다. 참고로 전 60kg가 넘습니다 여러분. 여튼 저도 이제 복근이라는 걸 장착해보고 싶다. 인생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복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시고 회사원님이 보니까 한번 하겠다고 하면 언젠가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2차 다이어트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면서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감량 수치 정확히 한 번만 기간과 제가 작년 한 10월쯤에 시작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전날에 58.9였나를 찍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은 60.22였습니다. 60.22 70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의 체지방률 되게 디테일하게 네 제이시죠? No. 아니요 아니라고요? INTP입니다. 이럴 수가. 체지방률이 요게 제가 쓰는 체중계가 왔다 갔다 해서 어제는 27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30. 체지방률이 그래도 계속 하얀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는 해요. 대략적으로 골격근은 빠지지 않고 유지 정도. 비교적 기간이 되게 넉넉하게 잡으셨네요. 잡은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10개월이 걸리신 거군요. 네, 저도 2개월 만에 10kg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왜 컨텐츠를 위해 굉장히 희생하시는데 왜 그건 안 하셨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셨어요. 그렇다면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살을 빼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살을 다이어트. 빼게 된 계기? JJ님이랑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아 제가 영향을 줬어요? 네. 주 원인인가요? 지금? 원인이자 저의 롤모델이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JJ님도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JJ님 네. 옛날 사진 보면서 나랑 되게 비슷한데 근데 이 언니가 한 10년 그리고 더 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운동이란 것은 한번 시작하면 10년은 해야 되는 것인가. 2개월에 10kg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서 나도 이제 발을 담궈야 되겠구나 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좋은 영향을 끼쳤네요. 어찌됐건 여러분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운동 및 식단 방법 두 가지를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통 진행을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 10개월의 감량 기간 중에서 운동을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식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마사지를 좋아하니까 그럼요. 이 근육을 눌러서 자극해서 느껴지는 그 쾌감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목욕을 하면은 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를 다녔어요. 요번에 다이어트 하면서요? 원래 다녔는데 좀 더 열심히 다녔어요. 아, 어디로 다녔어요? 10월 달부터 그 여의도에 있는 사우나를 다녔고 거기 같은 건물에 그 원정에선 사우나하는 14일 동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정에선 사우나에서 30분 땀을 빼고서는 그 밑에 있는 사우나 가가지고 이렇게 목욕하면서 지지면서 사우나를 했더니 몸무게가 쭉쭉쭉쭉 빠져요. 몸에 수분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 몇 분이나 그곳에서 체류를 하세요? 한 2시간이면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기쁨인 거예요. 근데 그 사우나의 쾌감을 극대화하려면은 그 전에 땀을 빼면은 더 행복해진다 라는 말을 듣고 근육의 피로가 확 풀린 느낌이 더욱더 강력하게 온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우나의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마사지의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모든 것이 마사지부터 파생된 거네요 지금? 네.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해서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마사지는 아니었습니다. 쾌감을 느껴야지 하면서 마사지를 가다가 그 에피타이저로 과정에서 살은 그냥 자연스럽게 빠진 거예요. 살다 살다 처음 들어보는 다이어트룩이었어요. 운동 시작한 지는 몇 개월 되셨어요? 운동은 2월 달부터 퍼스널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2, 3, 4, 5... 인생 최장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적어도 뭐 한 5, 6개월 정도는 꼭 꽉 채워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고 다이어트 기간 중에 중간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신 게 된 거네요. PT를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PT 일주일에 두세 번도 가고 식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좀 짜주실 텐데 네 선생님이 짜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식단을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사식을 드세요. 아 하루에 네 번을 먹어라?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삼식을 하세요. 삼식도 저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왜요? 됐어요. 어떻게 밥을 세 끼를 차려 먹어요? 시켜 먹으면 되잖아. 그 시키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왜? 사우나 2시간씩 하시네. 일단 기본적으로 식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세 끼를 먹으면 그 한 끼라도 건너뛰고 싶지가 않아서 그 나의 식사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귀찮아서 스킵하고 그냥 한 번에 먹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식사 시간을 빼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모든 소비는 참 개인적이고 내 주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저는 밥 먹으러 가느니 미용실 가겠어요. 그럴 수가. 영상 보니까 한 끼 드시는 것도 냉동도시락 데워두시지 않으세요? 가스레인지가 고장났어요. 마녀스프를 끓이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돌렸었는데 고장이 났어요. 아니 그래도 가스레인지를 사용은 하셨네요. 제가 마지막에 PT하자를 갔을 때는 가스레인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그런 걸 막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나 저한테는 고통입니다. 그런 회사님이 식단을 챙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그냥 하신 거예요? PT를? 네.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겠다. 네. 선생님한테는 사실 지금까지 비밀이에요. 이런 회원님이 가장 무서운 회원님이에요. 사실대로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야 오늘 운동 잘 먹었으니까 잘 시켜야지 근데 뭔가 결과가 안 보이면 아주 자책을 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실 문제 여기 식단 안 드신 분이 계신데 못 찾아내는 거죠. 식단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 뭐 쉐이크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일단 커피 한 잔 저는 라떼 먹으니까 아몬드 브리즈로 만듭니다. 양심상 거기 설탕 들었는데? 그래요? 네. 그 라떼 한 잔 마시고 라떼 한 잔? 부스터랑 뭐 이런 거 좀 마시고 운동 갔다 와서 식사하고 식사는 뭐 요즘 빠져있는 건 연어 샐러드 그 도시락 아니면은 집 앞에 서브웨이 뭐 이런 거 먹고 그리고 사무실 가서 촬영 열심히 한 다음에 촬영이 끝나고 사무실에 있는 간식을 주워 먹습니다. 아... 쿠크다스 그리고 약과 다 이유 사전에 그리고 그 사무실에 있는 간식을 우리
피디님들이 진짜 맛있는 걸 사잖아요. 약과, 약과 진짜 그 한입약과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 막 쿠키, 그 대만 과자 막 이런 거, 그런 걸 이렇게 촬영 끝나면 말했으니까 허기지니까 주워 먹습니다. 이게 되게 뷰티 크리에이터의 사무실과 운동 크리에이터의 사무실의 기조가 다른가 봐요. 과자를 사다 놓으면 아무도 잘 안 먹어요. 특히 막 단 과자 이런 건 잘 안 드세요. 저희는 프로틴침 막 모든 음료가 다 탄산수. 그리고 여기는 점심시간 되면 다 막 사람들 운동하고 뭐 시켜먹으면 샐러드 시켜먹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뭐 그러지, 그러놓고서 저녁에 가가지고 마라탕 시켜먹겠지. 하지만 어쨌든 회사 내에서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약간 성역. 성역, 여기가. 아, 그래서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었다. 약과 몇 개 먹어요? 약과 여러 개요. 그러고 나서 저녁은? 그러고선 집에 가서 초콜릿 먹어요. 아, 식사를 안 드시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끼니를 그냥 과자랑 초콜릿이랑 이런 걸로 드셨네요. 그리고 자기 전에 옥동자 먹어요. 대표님 데리고 가서 건강검진부터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옥동자 너무 맛있어요. 아니면은 하겐다즈 피넛 크런치. 다이어트 할 때 드셨어요? 네. 이거는 살이 빠진 게 총 칼로리가 너무 영양이 부족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빠진 거고, 회사원님의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영양 결핍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군요. 네, 이게 계획적으로 식단이랑 운동을 잘해서 빠졌다기보다는 뭔가 영양적으로 전반적으로 결핍이 있고 탄수화물 위주로만 들어가고 나머지 좋은 영양소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저 데트 30 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힘이 세진 거고 기아 상태가 되면 보통 몸무게가 줄거든요. 저 벤치 20 들 수 있는데요? 기능이나 근력이 좋아지는 것과 체지방이 정말 빠지려고 빠지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식당에 한마디로 해서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반성하라, 최소희. 엉망진창 여러분,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당뇨 생길 수 있어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가지 교훈점이 있는 게 양 조절했어요. 여러분, 양 조절은 과학입니다. 이렇게 먹어도 살은 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몸무게 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몸무게는 뺄 수 있어요. 진짜 제대로 빼지면 살이 주로 어디 위주로 많이 빠지냐면 배 위주로 빠져요. 복부 위주로. 저 배 많이 빠졌는데요? 비포 애프터가 배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잘 챙겨 드셨으면 배가 진짜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기아 상태가 되면 배는 빠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후의 생존 보루거든요. 내 몸에 뭐가 잘 안 들어와 싶으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방은 절대 빠지지 않고 계속 킵해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몸에서. 근데 반면에 잘 챙겨 드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배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빠져요. 인치로 따지면 막 4인치, 5인치 이렇게 빠지거든요. 저희 그 클래스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복부는 십몇 센치씩 빠지세요. 식단 관리를 제대로만 해주셔도 여기 둘레는 진짜 갑자기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식단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복부 지방이 줄어든 게 아쉽지 않았나. 되게 혼난 기분이. 저는 어찌됐건 이게 몸무게가 줄어들면 자신감이 되게 생기거든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 내 식단이 엉망진창이었구나.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한번 한 끼라도 더 챙겨봐야지. 뭐 이렇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살이 빠졌을 때 달라진 점. 저는 화면에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하기가 재밌어요. 이제 카메라에 이제 찍힌 모습을 모니터링 하는데 네. 너무 좋다. 네. 화장할 맛도 나고. 아, 나죠. 나죠. 이목구비가 훨씬 더 뚜렷해지니까. 네. 그리고 옷 사는 재미. 아, 이게 너무 크다. 굉장히 큰 재미죠. 아이스크림 끊으실 수 있겠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굳이 따지자면 뭐가 더 기뻐요? 그럼 옷 입는 기분이 옷 입는 기분이 좀 더 크다. 제가 그 실사를 갔을 때 굉장히 놀랐잖아요. 모든 그 생활 반경이 그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네.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네. 저 되게 부지런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활력이 생겼어요. 활력이 생겼어요? 저는 운동의 힘이라고 믿고 싶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줄었고요. 이전에는 촬영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냥 유튜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빨랫감을 집어서 빨래통에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앉아있는다고요? 오, 굉장한 정말 부끄러움은 직원분들의 지금.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활기가 좀 있어 보이시더라고. 네. 조금 힘이 생겼어. 네. 그래서 운동으로 인해서 체력이 좀 붙고 활력이 생기니까 뭐 네. 전반적으로 시너지가 조금씩 나고 있다. 가장 힘들었던 것과 극복했던 방법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저는 행복 다이어트. 먹고 싶은 거를
다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살이 빠졌어 지금. 그래서 이게 내적 스트레스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닭가슴살 고구마 먹고 지금 빠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양만 조절해서 살이 빠진 거거든요.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야. 당류나 간식 위주로 먹으니까 음식의 질이 문제인 것이지. 사실 뭐 이것도 일부의 정석 다이어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단은 건강검진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혹시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이런 음식의 종류도 이제 조금씩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힘든 부분은 없네요. 운동도 전 재밌었어요. 그치, 웨이트는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왜 운동이 즐거운 이유는 식단 조절 안 하기 때문이죠. 아. 네. 충분히 탄수화물 먹으면서 운동하면 행복해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먹으면서 운동하니까 운동하기가 싫을 거거든요. 아. 힘도 딸리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건데 회사원님은 행복한 다이어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운동이 참 그 웨이트가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인 것 같고 집에서도 홈트를 하시나요? 홈트 하려고 이것저것 구비해놓은 게 많습니다. 롤렛을 돌리시더라고요. 뭘 할까? 홈트헬스장, 수영장 이렇게 해서 돌리고 피네요. 아, 여튼 집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구비해놔서 제이제이님이 핵 비추하셨던 스태퍼. 아. 그리고 그 무게 조절 덤벨. 오, 이렇게 까딱까딱해서 2kg씩 2kg씩 이렇게 하는 거랑 각종 마사지 기구. 지금 위시리스트가 벤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년 안에 홈짐을 차리실 것 같아요. 이제 벤치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홈짐이 생길 조짐이 생기는 거거든요. 선생님, 제가 네. 여기서 5kg, 10kg를 더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진짜 정석 식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아 상태가 오래돼서 빠지면요, 어느 순간 부작용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빠져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안 들어오니까 줄이자 하다가 어느 순간은 안 돼, 나 더 이상 에너지 안 쓸 거야 해가지고 아예 딱 걸어 잠그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시면 아마 아무리 음식을 안 먹고 운동을 하셔도 빼기가 어려운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끼니를 조금 늘려보시면 어떨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끼니는 어떨까요? 아침 닭가슴살 만두, 점심 도시락, 저녁 샐러드. 괜찮죠,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만 가도 양반된 거예요. 효과 없이, 네. 약과 없이. 네, 그 정도면 당 중독이에요. 커피는요? 아메리카노. 아, 제가 아메리카노까지 도저히 못 가겠어요. 당분 없는 라떼. 알룰로스도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단맛 자체를 끊어야 돼요. 짠맛만으로 살 수 있어요. 우유의 단맛이 느껴져요. 그거 안 느껴지세요? 라떼에서? 있긴 있죠. 네, 되게 높아요. 유당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아몬드 브리즈는? 그건 설탕이에요. 그냥 차라리 우유 드세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그 당분이 우리 몸의 세포를 노화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알고 있어요. 피부에도 네. 당노화가 있어요. 네, 당노화가 피부에도 있고 모든 세포에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몸에 염증을 촉발하기 때문에 살만 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끊어주시는 게 좋고 음식을 드시면 당에 대한 욕구가 떨어져요. 아마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강한 욕구로 뭔가 달다구리로 땡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몸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영양이. 한 달 정도만 그냥 끼니를 3끼를 딱 먹어서 종류는 상관없어요. 간편식을 드셔도 되니까 3끼를 딱 사이클을 맞추고 간식을 다 끊으면 이제 당 중독에선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그걸 깨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원님을 오랜만에 모시고 10kg 뺀 근황을 들어봤는데요. 식단은 그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운동을 시작하셨고요. 많이 드시지 않았더니 10개월에 10kg가 빠졌다 라는 또 이제 신박한 다이어트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어떡하죠? 이거 우리 채널에 올렸던 저 다이어트였습니다. 이 영상에는 언니 대단 하네요. 역시 언니야. 막 이런 댓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아니랍니다. 아,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어떡하죠? 만약에 여기서 운동을 멈추면 큰일 납니다. 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맹물을 못 먹겠어요. 특히나 외국 가서 맹물. 그래서 거기다가 그 제로 칼로리 콤부차를 타 먹는데 대체 당류가 들어갔나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대체 당류 들어간 거를 데일리 물용으로 드시는 건 조금 비추해요. 보통 전문가들이 물은 물로서만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커피도 물이 아니고 차도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셨어요. 저 수분 섭취 많이 하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차도 안 되고요. 그냥 물만 드셔야 제대로 수분 섭취를 한 거다. 레몬물이나 탕산수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콜. 전체적으로 그래서 회사원님의 그 10개월간의 다이어트를 점수를 매겨보자면 야, 진실의 시간. 진실과 마주할 시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운동과 사우나의 콜라보 조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플랜에 대한 점수를 따지자면 한
씨뿔. 낙제는 아니네. 왜냐면 그래도 빠졌으니까. 그리고 양 조절은 했으니까. 하지만 식단은 엉망진창이었고, 대신에 운동은 꾸준히 하셨고,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씨뿔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회사원님은 그 전에도 이렇게 드셨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본인이 이제 식생활까지 바꾸시기에는 아직 동기부여가 지금 살짝 간당간당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운동의 재미가 많이 붙고 이제 좀 몸이 변하는 게 눈으로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게 재미가 생기니까 그래 동기부여가 좀 생겨요. 중요한 거는 발을 담궈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취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이어트는 가슴살에 고구마에 막 PT에 다 해놨지만 하다못해 한 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결과를 보지 못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거를 꾸준히 계속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도 10kg를 빼고 나면 진짜 재미를 봤잖아. 뭐 옷도 잘 맞고 내가 막 예뻐지고 주변에 사진 찍을 맛도 나고 하니까 좀 더 욕심이 생기고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긍정적인 또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앞으로 2차 목표 5kg 3끼 먹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원님은 앞으로 목표를 잡으실 때 몸무게 5kg로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 허리 둘레 순수 체지방량 감량치로 5kg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집게가 팔아요. 그게 이제 찝어주는 그 자거든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몸무게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체지방이 빠졌는지 근육이 빠졌는지 체지방률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체지방이 여기서 빠진 건지 가슴에서 빠진 건지 엉덩이에서 빠진 건지 배에서 빠진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허리 둘레 사이즈도 그 흉곽 운동, 그 복부 운동 네. 해보셨잖아요. 네. 그 코어 호흡 운동을 하시면 살이 안 빠져도 사이즈가 줄어요. 그래서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식단 잘하고 있구나. 근데 그거는 코어가 조여주기 때문에 또 허리가 줄어든 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회사님을 모시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반성의 시간 심층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점수는 C+가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 제가 아니라서 네. 좀 다행이네요. 네네네. 소감 한마디. 전 오늘 이거 촬영하면서 난 10kg 감량했다고 막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없잖아. 앞으로 한번 3끼 도전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